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분위기가 각양각색입니다. 대구시처럼 단체장이 바뀌는 자치단체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처럼 단체장이 그대로인 자치단체는 한결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맡게 된 대구시는 기대 속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행정관료 출신인 김범일 시장과 달리 정치인 출신의 권영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줄곧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는 게 불편하지. 어째서 바뀌면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딱 기대하고 있지 뭐 정도. 김관용 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한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난 8년간의 경험으로 김 지사의 행정 스타일을 꿰뚫고 있는 데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어서 대구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새 판으로 다시 짜야 되는 거고, 우리는 중시가 오던 거 그냥 그대로 연장하는 상황이니까 크게 변화되는 게 없지. 기초자치단체도 단체장이 바뀌는 곳과 연임된 곳의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와 동구, 서구 등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자치단체들은 정책 변화와 기존 사업 축소 등에 대한 긴장과 우려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새로운 단체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에선 대구시를 비롯해 4곳, 경상북도는 23곳 가운데 8곳의 단체장이 바뀌게 됩니다. 단체장이 바뀌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